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드디어 한 3년 만에 이번에 그 당론으로 채택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통과시킨다 그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지명이 됐습니다. 이 검찰 개혁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리 박사님이 보시길 때 어떠신지요? 민주당 요즘 모습이나. 2019년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짓들이 정말 이제 사상 유례 없는 그 폭압적 수사죠. 타로요. 도대체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애초에 이제 배려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이제껏 없었던 수사 방식이에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수사 때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브라질식 검언유착 쿠데타, 연성 쿠데타. 조짐이다. 이제 유력 후보자 또는 유력 정치 그룹이죠. 뭐 이게 정당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문재인 계열일 수 있고 찾기가 유력시 되는 사람들을 이제 법으로 몰아서 먼지털이에서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신념하에 그렇죠. 털어서 이제 정적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이제 여론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그룹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거라는 합법적 방식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빼앗는 그런 일종의 연성 쿠데타의 시작이다라고 2019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성공한 거죠. 계속 경고를 했죠. 그때 이제 잘 우리 국민들이 이 의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백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 희망이 날아갔죠. 근데 이제 연성 쿠데타의 시도 과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먼저 이제 사소한 일들, 실제로 진짜 큰 범죄들은 눈을 감으면서 그렇죠. 무슨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어떤 유력 정치인들 또는 그 정치인과 결합된 사람들을 악마 또는 부도덕한 사람, 내로남불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공격을 하고 언론이 거기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면 일반 국민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권력 장악 과정은 그렇게 돼요. 네. 그럼 두 번째 권력 형태는 뭐냐? 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씨 법무장관에 임명한 걸 보고 네.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조국, 그러니까 당시 룰라를 기소했던 사람이 이제 세르지오 모루라고 하는 연방, 그 브라질 사법제도는 좀 달라서 판사가 검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판검사가 좀 업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결정을 판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르지오 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룰라를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법무장관이 바로 앉혔죠. 정적을 제거해준 대가. 그렇죠. 대가로 보소나로가 바로 이제 법무장관이 앉혔고 법무장관이 되면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세르지오 모루가 유력한 되자마자 차기 유력 주자로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계획은 그랬어요. 계획은 이제 보소나로가 대통령이 돼서 쭉 가고 세르지오 모루가 이제 검찰 권력을 이제 사법 권력이죠. 사법 권력을 끌고 모루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이 모루의 그러니까 저 보소나로의 주된 정책은 민영화였어요. 이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그 연성 쿠데타 엘리트 연성 쿠데타에 가장 좋아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민영화인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먹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이제 어떤 뭐 하면서 해먹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회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죠. 공기업, 공적기관, 공무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향후 정책 방향도 그렇잖아요. 공공부문 축소, 민간기업 활력 증대, 민간부문 활력 증대, 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로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고요. 이게 보소나로 정부하고 브라질하고 상당히 흡사했던 것이 임기 한 2년 동안에 한 400개 되는 곳, 400개 정도 기업을 민영화해요. 공기업들을. 네,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요. 뭐 그 석유,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이제 기초 공공 서비스들을 민영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체제를 개편하는데 어떤 좀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되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치열해지는 건 치열해지는 거지만 이 공기업들은 굳이 언론에다가 그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무슨 뭐 수돗물 가지고 우리 수돗물이 니네 수돗물보다 좋습니다라고 광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사기업들은 언론에 광고를 해요. 언론이 들어 언론에 들어가는 이제 광고비 총량이 늘어나죠. 언론도 좋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늘 이제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공기업에서는 이게 거의 안 되는데 그냥 늘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경쟁 경영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그 재판이 많이 늘어나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게 늘어나고 그 안에 이제 각종 법조, 소송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고 법조인들이 당연히 이제 그 무슨 이사급으로 감사급으로 로펌이 생기고 공기업 담당의 기업 내 이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민영화를 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아요. 로펌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쿠데타 주역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러네요.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면 군인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그렇죠. 군사 쿠데타가 예, 하고 나면 예. 그럼 이런 연성 쿠데타를 하고 나면 예. 법조 언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입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죠. 예. 반면에 그럼 그 파이를 어디서 만드느냐? 일반 서민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물가 올리고, 예. 공, 그, 저, 이른바 이제. 가격 인상하고. 그렇죠. 당연히 가격 인상이 예. 되고. 되니까. 뭐, 그, 교통요금 인상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되고, 그래요. 그 돈들이 이제 그 사회 엘리트층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투표 한번 잘못한 데까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국민들은 넉넉히 이걸 지켜봐야 됐고, 보소나로 집권 4년 동안에 빈곤율이 다시 극심하게 높아졌고, 특히 이제, 게다가 코로나가 이제 덮치는 와중에,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하는 바람에 브라질의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은 세계 최악이었어요. 네. 심지어 파벨라라고 해서 이 판자촌 일대 이제 이 남미에는 그 파벨라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무허가 판자촌들 대도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몰려 있는데 네. 그 지역의 방역은 범죄 집단들이 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깡패 집단들이. 그래서 작년 연말에 KBS인가 MBC에서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브라질이 다시금 한때 브릭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네. 차이나 해가지고 네. 4대 이제 막 신흥 성장국이라고 브릭스의 선두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빈곤과 범죄, 뭐 가난한 사람들 할 게 뭐 있겠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그렇죠. 빈곤과 범죄가 악순환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세르지오 모로는 결국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이 저 보우소나로의 차기로 이렇게 인상이 찍혀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간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제 결별이 된 거죠. 네, 네. 결별이 됐고 지금 이제 다시 곧 선거일 텐데 현재는 이제 룰라가 한 50% 정도 지지율, 지금 그 보우소나로가 한 25% 정도 지지율 이 상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모르죠. 뭐 또 선거 직전에 다시 또 룰라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정권 장악 방법에서의 쿠데타적 방식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언론이 이제 유력 정치인, 상대적으로 청렴한 정치인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면서 더 부패한 정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 이게 첫 번째 이제 연상 쿠데타라면 쿠데타 이후에 나타날 정치는 이제 공포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반대든 또는 이제 저항이든 비판이든 이런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뭐 저 룰라와 연결되어 있다든가 이제 브라질에서 했다 보면 아니면 이제 뭐 부패한 세력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털어서 입막음하고 공격하고 또 선택적으로 기소 구속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였거든요. 정권 장악 방식이 그랬으니까 정권 유지 방식도 검찰을 검찰과 언론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바로 이제 그런 구도다. 양 그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걸 이 이제 공포 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찰이 그동안 이제 편파적인 좀 수사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이제 대책이 있는 것이냐? 네네.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근데 의도가 명확한 이상 이제 이 상태로 놔두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앞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법 체계 내에서는. 그런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뭐 통과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하죠. 네네. 하지만 일단 이 법안대로 일단 좀 통과를 지켜놓고 또 이제 새로운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좀 모색이 좀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모색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브라질 국민들보다는 제가 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질에서도 룰라 탄핵당하고 난 뒤에 이제 대대적인 요즘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하듯이 그런 식의 집회가 브라질에서 또 계속됐었어요.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무슨 뭐 경찰 내 이제 뭐 저 백골단? 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법경찰. 사법경찰들 무장 마구 때리고 마구 잡아가고 곤봉을 막 펴고 맨날 길거리에서 불침검문하고 이랬다면 요즘 좀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해지겠죠.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선택적 수사, 압수수색, 아주 사소한 먼지털이로 해서 이제 기소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적 그 리더십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리더십이죠.